많은 분들 이거 보시고 네. 희망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아셔서 피해가면 가장 베스트니까요. 그럼요. 네. 대박 나이. 네. 2021년. 네. 2021년에 대박 나는 날이 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26, 36, 48, 그리고 59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동그라미가 36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35? 네, 좋은 기운을 좀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내년에 대박나요. 발복되는 거네요. 네. 36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인생에 고락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평탄하게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주저함이 많았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일들이 생기면서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막힌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운으로 봤을 때에 30대 이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상승 곡선을 타는 기운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2021년이 되면서부터 음력 8월 이후생의 36이 되신 분들은 좋은 일이 이제는 좀 생길 거다. 이제 좀 네가 팔자 피려고 하나 보다. 요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조금 힘들었다, 고생했다 하는 분들 내년에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려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내년에 26이 되시는 분들 또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겨요.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시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합격이 되는 운이 좀 많다고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인연을 만나는 시기도 되고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들이 많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기운이 열렸을 때에는 그 기운들을 좀 많이 잡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48 이분들은 내년에 문서를 잡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어떤 문서를 잡게 된다. 잡으세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겨울생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앞쪽 음력 1월에서 4월생들이 가장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59 이분들은 약간의 재미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삶에 있어서 조금 즐거움을 느낀다? 재미를 본다? 근데 투자도 맞는 분들이 하셔야 돼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이를테면 아니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승전보 같은 거 그런 것들 내년에 이분들은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거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올해 초석을 잘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드시고 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귀로 말씀을 해주시나요? 보여주실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고 좀 종류가 다르긴 한데 모시는 신령님들 중에 이제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최애하는 저희 옥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할아버지께서 숫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기억하고 적느라고 바빴는데 보통은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되게 처음 했는데 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5월달에 신을 받았고요. 태어나서 그 신을 받기 전까지 5월달까지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신을 받고 무당으로서 이 자리에선 애동제자 송당백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 네. 질문을 좀 드리게 하나 있는데 네네.
2021년에 가만히 있어도 대박날 수 있는 띠나 나이가 있을까요?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이 있는데 방구석에 누워서 히피꼬무르처럼 가만히 있는 대박날 수 있는 가르쳐주세요 그 방법을.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2020년 자체도 너무 다산다난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우리 가신내림 받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내년이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띠란 말이에요. 그 띠에 맞는 띠를 그것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나 뭐 이런 것을 풀 때 사주 팔자를 놓고 보잖아요. 네. 연, 월, 일시로 볼 때 개인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연, 월, 띠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띠하고 달 정도는 네. 볼 수 있어요. 그걸로 한번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럼 신축년에 잘 맞는 띠라 하면 병호생 32세가 되겠네요.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고요. 32세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네요. 인연이나 직장, 뭐 시험 이런 것이 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했으면 결혼을 할 테고 이런 순리대로 지날 수 있는 나이가 32세. 네. 그리고 38세 갑자생. 갑자생들은 사회 활동이 원만해진다. 초년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일을 익혀가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어떤 이런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원만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장 사업을 이제 고전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가 있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운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그러면 결혼도 하면서 문서 운이라는 건 집을 구할 수 있다거나 뭐 어떤 혼인의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들어올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나이 38세 그리고 48세 갑인생 그들은 이제 신의 운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신들이 돕는다 해서 관제나 재운이 일시적으로 이제 다 발복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48세에 내년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48세의 정신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문과 재운이 움직이고 신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 네. 신을 선택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의 기운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맞물려서 48세의 정치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51세 신해생 터전의 문서가 왕래하는 시기 그러면 갖고 있던 집이나 이런 것이 매매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뭐 땅이 뭐 매매가 될 수도 있겠고 굴러 들어오는 재운이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유산을 받을 수도 있겠고 무엇이 사놓은 것이 뭐 뛸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32세 경호생, 38세 갑자생, 48세 갑인생, 51세 신해생이 그래도 내년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무언가 노력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복권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삼재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뭐 안 된다 나가는 삼재인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세요. 노력 조금만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지금 나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중순 정도 되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20년에는 다산다난하기도 하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2021년에 가만히 있어도 대박나는 나이. 네, 신령님한테 한번 일단 물어볼게요. 제가 애동제자라 네 좋아요 구독 생산선녀 일월선녀 애기제자 몸주선녀 양 어깨에 내리시어 좋은 공수 내려주세요. 띠를 말하면 되나요? 나오신대요. 쥐띠 소띠 뱀띠가 괜찮아요. 쥐띠 같은 경우는 연애운도 좋고요 돈도 들어와요. 돈 꿔주신 분들 있으시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띠 같은 경우는 취업 취직이 잘 되거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박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뱀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운도 들어오거든요. 운도 들어오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세요. 파이팅 하세요. 좋아요 구독 이제 쥐띠 소띠 뱀띠 분들 네
소띠랑 뱀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재로 알고 있는데. 네, 삼재죠. 그래도 이제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삼재에서도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삼재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뭐 안 된다, 나가는 삼재인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년에는 괜찮아요. 쥐띠, 소띠, 뱀띠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은 나이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령대만이라. 쥐띠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분들이 괜찮으세요. 소띠 같은 경우는 40대 분들 괜찮으시고요. 네. 뱀띠 같은 경우는 50대 분들이 괜찮으세요. 이분들은 정말 가만히 있어 대박 나는 건가요? 가만히 있는다고 대박 나진 않죠. 노력을 하세요. 노력 조금만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내년에 이제 대박 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운이 혹시 언제쯤부터 들어올까요? 이 운이라는 게 요즘은 왜 음력, 양력 막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중순 정도 되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나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초부터 잘 돼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 초, 한 초 넘어서부터는 네, 조금씩 괜찮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동제자 1월 신당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그때 좀 희망을 갖고서 네.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띠가 좀 있을까? 아, 네. 대박이 날 수 있는 띠가 물론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박 나는 띠는 이렇게 몇 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고로 대박 나는 띠는 네. 그래도 벼슬이 올라가고 운이 들어오는 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띠들 알고 싶으세요? 그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되죠.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말씀을 드려요. 비밀이에요. 네. 아, 궁금하세요? 아. 시청자분들 오세요. 우선은 좋은 띠들만 제가 우선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찍찍찍찍찍찍. 쥐띠가요. 내년에는 명예도 얻고 네, 승진도 하는 그런 운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운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꿀꿀꿀꿀꿀. 네, 돼지띠도 내년에 괜찮습니다. 쥐띠보다는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50대 50 정도 나쁜 거 50, 좋은 거 50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 있어요. 원숭이띠가 작년, 재작년까지도 되게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원숭이띠들은 또 이렇게 끼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끼를 표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얻어진 건 없다고 나와요. 하지만 내년에는 자기가 끼 를 많이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끼를 많이 표출해서 결혼 운도 들어오니까 네, 결혼도 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말띠가 좀 이제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또 달리고 달려서 꼬랑지도 휘날리면서 돈으로 달리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깡총깡총 토끼띠. 네, 토끼띠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안 좋은 것도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냐고 하면 남자를 선택할 때 또 여자친구를 선택할 때 이렇게 두 분이 계시면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네, 한 분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은 어떤 분인지, 한쪽 분 어떤 분인지, 이분 어떤 분인지 잘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은 누구한테? 저희한테 여쭤봐서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중에서 2021년 가장 기운이 좋은 띠셨어요? 딱 두 띠 있어요. 쥐띠랑 원숭이띠. 가장 기운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쥐띠분들, 원숭이띠분들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은 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하지만 다 그 띠라고 해서 그 띠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생년월일 이렇게 그렇게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띠의 운은 조금씩 다 갖고 있다. 그거는 또 자세하게 보시려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오세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 오늘 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많은 분들이 네. 2020년에 정말 다산다난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나도 좀 대박 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2021년에 대박 나는 나이. 대박 나는 나이요? 네. 33살? 33살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준비했던 시험 운들이 되게 잘 들어오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진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시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네. 시험 합격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합격운이 되게 세게 들어오는 나이 중에 하나로 33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긴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분이 좀 높나요? 여성분이 좀 높나요? 모든 분들이죠, 그거는. 다 포함을 해서, 네. 그 합격운이 대체적으로 좋게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여자분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시험운이라는 게. 네. 어떤 회사의 승진 시험, 그러니까 승진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모든 시험에서 좀 많이 떨어졌던 분들이나 공무원 준비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33살, 좋은 합격운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만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이 초반에 시험, 우리나라 시험은 초반하고 이렇게 말도 한, 그렇게 두 개씩 있더라고요. 뭐 분기별로 있든가. 초반에 시험에 한번 낙방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시험에 합격운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구독, 좋아요 해도 돼요? 알림, 종소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54살이요. 54살? 네, 네. 좀 장년층인 이분들은 문서요. 왜냐면 땅이나 이런 연세가 약간 좀 이제 중년층에서 이제 넘어간 후반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바라시던 것 중에 하나가 땅과 집이잖아요. 이게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좀 세게 들어오는 운 중에 이제 땅 문서라든지 집 문서, 그리고 특히 유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드릴게요. 유산 받는 것도 네. 볼 수 있다? 네. 이분들이 참 좋은 운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땅이랑 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땅이랑 집을 사는 사람들도 문서에 들어올 수 그쵸. 있고 아니면 혹은 부동산 매매 쪽으로 네, 파는 분들 또한 이게 올랐기 때문에 파는 분들이 이익을 보려고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과 동시에 또 사시는 분들도 또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네. 그분들은 괜찮겠죠? 아무리 안 좋아도 돈 버시는 분은 벌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매매 쪽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 더 신중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곧 돈과 관계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사항이나 이런 계약 조건에 대한 이런 계약 조건 사항들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좋은 운에서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할 때 신중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문서를 확인하시고 이제 계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 좋아요 해도 돼요? 알림, 종소리 눌러주세요. 선생님, 이 두 나이를 말씀해주셨는데 네. 선생님은 이제 신내림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맞아요. 나오시는 대로 시청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대박난 나이 물어봤을 때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노력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무리 큰 운도 내가 노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운을 제가 가져올 수 있고 저한테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믿거든요. 항상 사람은 노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게 시험이든 이제 문서든 같이 따라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